정신 차려. 할수 있어. 왔어. 어느새 왔어. The lockers. Now I've got to find the right one. Line 18, 18열 3번. 18열의 3번. 뭐야. 1, 2, 9, 12, 13. 12, 13. 16, 17. 어디 갔어? 저 안쪽인가? 17. 17. 18, 18 저기다. 뭐야? 18열. 어디가? 18열 여기 있잖아, 18열. 18열에 3번 여기 있다. 아, 욕하는 거 아니고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어? 이거 아까 그 상점 주인이 준 거 아니에요, 이거? 티눌프 님이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티눌프님인데? 티눌프님이 아까 보여준 상자인데? 티눌프님이 범인이구만. 아내 백국의 선물이에요. 이중인격 모텔 션. Am I the one who put this box in the locker? I don't remember. I took a room in the first motel I saw. 방을 빌렸다. A shoebox. 신발 상자. What's the connection with Sean's disappearance? The box from the locker. 락커에서 나온 상자. What am I gonna find inside? 뭐가 들어있을까? 연다. Gotta open it and find out what's inside. 일단 여기 있잖아. 헐. 헐, 종이 접기 한 거랑. 무슨 메모리 카드랑 카메라, 권총. 예, 최장량님 들어가세요. 아유, 감기 얼른 나으세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아들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보일 수 있습니까? 4988 로즈벨트 에비뉴 렉싱턴 조회차고 주차장. 누가 납치한 거네. 그죠? 누가 납치했구만, 지금. 아, 핸드폰이구나. 카메라가 아니고. 하수구. 어, 누구 있어? Help! Dad! Sean! Dad!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다섯 개의 종이 접기들, 각각 종이 접기는 모두 시험입니다. 시험 절차를 보여주고 철자 시험은 철자를 보여주고 철자들은 주소를 가리킵니다. 아. 헐. 와. 엘보이님 아셔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장면 그대로만 보세요. 여기서 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조영빈님 어서 오세요. 상당히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범죄를 계획하고 희생자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바로 그래서 얼굴을 진흙으로 덮는 겁니다. 피해자의 개인성을 보고 싶어. 아이들이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죽이는 거죠? 살인범에게 그건 이미지나 상징적인 도구예요.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종이 접기와 난을 놓는 게 아닐까요? 자신이 저지른. 아, 너무 자막이 빠릅니다, 이거. 이런 살인범을 추적하려면 먼저 그의 행동 양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설 속이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이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계속하게, 제이든. 그리고 현재 범행들의 지리학적인 분포를 조사해봤는데 보통 살인범은 자신이 사는 곳 근처에 첫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을 숨길 곳이 있겠죠. 점차 대담해질수록 자신의 근거지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피해자들이 실종된 장소들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살인범이 살고 있을 만한 지역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지역이라는 게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지금 가진 단서로는 아마 10마일 지역이 될 겁니다. 아, 최고네. 그 정도 크기의 지역이면 만 명이 넘게 살고 있을 텐데. 새로운 단서를 얻어갈수록 이 지역을 축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목록에서 확인해보고 결국 범행을 검거할 수 있는 거죠. 제 관심을 끈 사실 중에 하나는 피해자의 실종된 시점과 시신으로 발견된 시점에선 3일에서 5일 정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강우량은 언제나 일정하죠. 6인치, 10%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희생자들은 빗물에 익사했습니다. 가을에 범행을 저지르고 우물이나 수조 같은 곳에 가둬놓고 빗물로 채운대요. 비가 많이 올수록 피해자는 살아있는 시간이 말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그냥 안 읽을게요.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싸워, 이제 한번 싸워. Blake, I've had just about enough of your shit. You've been chasing this guy for what? 2 years? And what are you caught, huh? Nothing. Absolutely nothing. Well, you think you can do a better fucking job? 이렇게 싸우란 얘긴 아닌데. Psychology degree and your great glasses? Well, let me tell you something, pal. That don't mean zip when it comes to. 네, 이렇게 싸우란 얘긴 아니었는데. You're just a fucking bureaucrat. I came here to find a killer, and that is exactly what I'm gonna do, with or without your help. Fucking asshole! That's enough. You said it took 6 inches of rainfall before the victim died. How much time do we have left?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를 신뢰할 수 있다면 72시간 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법깅 예수월이래. No answer. We waste our time. 대답 없는데. Maybe we should have a little. 어쩌면 안을 잠깐 들여다보는 게 좋겠어. There's nobody home. 집에 아무도 없어. 이제 둘이 말까네. There is. 이젠 있지. I'm not sure that's. 별로 합법적인 것 같진 않은데. Call the cops. 그럼 경찰을 부르든가. Hey, 이거 뭐야? Looks like Nathaniel Williams is a pretty religious guy. He's a God-fearing idiot, waiting for the end of the world. We questioned him a few months back because he was causing a disturbance. 이게 다 뭐야? He was ranting and raving. Said he heard voices. Had this idea in his sick little head that I was the Antichrist. That I'd come to Earth to persecute him. 광신도네, 광신도. Real twisted. 야. 예, 봄님 술 한잔 하셨군요. 거하게 취하셨군요. 안 좋은 일은 떨쳐내시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겠습니까? 힘내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분명히 다 잘 될 거예요. Candles are still lit. He should be back soon. 요, 이게 다 뭐야? 예, 봄님 쉬세요. 푹 쉬시고. 아이고, 또 50개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봄님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실 테니까 힘내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잘 자요. 화이팅. 피망상증까지 겹쳤다. 살인범인가? You don't have to be a profiler to see he's not a killer. We're wasting our time here. 살인범이 아니래. 나중에 장르가 엑소시즘으로 변하진 않겠죠? It's stifling in here. Those windows haven't been opened in years. 다 발로 열어. 왜? 와, 이거 보니까 갑자기 바이오 하자드 같은데요? 바이오 하자드 같은데 이거? 다 본 것 같은데 웬만한데? 뭐 있다 또. 멜봉이님 그런 얘기도 하지 맙시다. 뭐 반전 드라마니 뭐 반전이 있네 뭐는 뭐 이런 얘기조차도 스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모두 다 이 게임을 해본 사람이든 안 해본 사람이든 다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보는 그 느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gels and ministers of grace defend us. I'm Agent Norman Jaden, FBI. I'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As God is my witness, I haven't done anything. 나는 결백합니다. Relax. Nobody's accusing you. 당신한테 잘못을 덮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Why all the crucifixes? 이 십자가들은 다 뭐죠? 두려운 게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을 내려친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난 세상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Nathaniel, do you remember where you were last Tuesday? 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어디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여기. 난 여기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Was there anybody with you? No. 혼자 있었습니다. No, I was alone. Where do you work, Nathaniel?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나요? 직업이 있습니까? 내 유일한 직업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What about the voices, Nathaniel? Do you still hear the voices? 아직도 목소리가 들리나? We know who talks to you.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 We both know who talks to you. Don't.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마. What does he say to you, Nathaniel? I guess Blake's trying to break him, but what good is a confession if he does? He orders you to go and fight. I gotta stop Blake. He's going too far. He needs more and more. Maybe Blake knows what he's doing after. Blake, what are you doing? 그만해. No, you mustn't mention him. You'll bring him here. What's Blake looking for? Why is he pushing him over the edge? That's enough.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해. Stop, didn't you, Nathaniel? I've got to do something. Stop. Stop! That's enough! What's he doing? So why is he provoking him like that? Carter took that boy with you and you drowned him! Isn't that right? No! Shit! Stop. Blake is totally out of his mind! I can't just stand around and do nothing! 적극적으로 말려, 혼잣말하지 말고. You are the Antichrist! Put down the gun, Nathaniel! I shall dispatch you to your father in hell! He is the son of Satan. He was sent to Earth to destroy us. For Christ's sake, shoot! Calm down, Nathaniel. Nobody here wants to hurt you. Put the gun down. 진정해. Keep calm.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Nathaniel. Team, you shall regret confronting the emissary of the Lord. You shall know divine power. Lieutenant Blake is going to leave our planet right now. 인간의 세계를 떠날 거야. Creature of darkness, I do beseech you. 인간의 세계를 떠날 거래. Shadows and leave our Nathaniel in peace. Christ our powerful, defend us in our battle with the forces of evil. Protect us from the cunning and wiles of the demon. May God almighty manifest the power of his empire and may divine power inspire the night go in all the other spirits that prowl the world in search of souls into the darkest depths of hell. 총 내려. Gently put the gun down on the floor. Back away slowly. 오, 나 성공했어. 안 쏘고 성공했어. Put your hands on your head. Turn around. I shot him. Yep. Looks like you did. 난 눌러라 해서 눌렀어. Can't say I'll miss him. Come on, let's go. 야, 난 누르라 해서 눌렀어. 누르라 해서 눌렀더만. 실수래. 와, 쥐가 누르래 놓고 끝까지 누르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너무한다. 이렇게 낚나 나를? 예, 합본입니다. 어이없다, 진짜. 이렇게 낚이나? 경의적 귀 살인마의 최근 피해자 어머니.
어쩌면 아들의 죽음을 당한 정황에 대해 알고 있을 게 있는 거야. 있을 거야. 오늘은 천식 증상이 없대요. 어디로 가야 돼? 여긴가? 일로 와, 일로 와. 돌아, 돌아, 돌아. 아, 억울하네. 나 끝까지 잘했는데 안 쏘고. 뭐죠? 무슨 분위기지? Mrs. Balls. 볼스 부인. Anybody home? 집에 계시나요? 어, 애기. Hello, little kid. 안녕, 아가야. 엄마를 찾고 있구나. 끝이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내 아이를 잘 돌봐줘. 유선데? Wait a minute. This letter. Holy.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어딘가 있겠지. I hope she hasn't. Hang on, baby. First, I gotta find Mama. 여기 있는가? 아, 어디가? 아, 이거 조정하기 너무 어렵다. Mrs. Bowles. Mrs. Bowles, are you there? 오 마이 갓. 여보세요. 미스 볼스. 볼스 부인. 미스 볼스. 볼스 부인. Wake up. Wake up. 어떻게 돼? 어디로 가야 돼? 침대 눕혀야 되는 거 아니야? She's lost a load of blood. Lucky I happened to be on the scene. 어디로 가? 침대 눕힙시다. I'll get her under the bed, then I'll call for help. 여기 침대 여기 아닙니까? 이거 침대 아닙니까 이거? 아, 여기다, 아. 네, 어서오세요.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대요. 우리 상처를 싸매질 만한 게 있나요? 움직이지 마세요. 금방 들어올 테니까. 붕대. Need some bandages and disinfectant. 붕대면은 보통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어디가 또? Let's see. I need this, and this, and this. 아우 정말. 압박 지열. 정신 차리십시오, 수잔. 내 말 들려요, 수잔. Can you hear me? Stay with me. Okay, come on.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피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진 않네요. 좀 어때요? 아, 괜찮습니까? My baby. My baby needs me. Right. 그냥 여기 있어요.
아기는 내가 들고 올 테니까. 알겠죠? 오케이. Do you know what to do? With a baby, I mean. 아기 어떻게 돌보는지 아니에요. I'm a private eye. 아니, 난 사실 탐정이라서 못하는 게 없죠. Her name is Emily. Gotcha. 에밀리. 에밀리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네요. 우리 에밀리는 놀고 싶나? 우리 에밀리는 놀고 싶나? 어떡하라고? 뭐야? 아, 부인 만져가지고, 그렇지. 와, 야, 이 디테일 봐. 부인 만져가지고 손이 더러우니까 손 씻으라고. 야, 어딨니? 아이, 절로 좀 가. 은근히 시키는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것 같아. 안녕 에밀리.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어이구, 쌌구만. 쌌네, 쌌어. 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 Okay. 아. How you do this again? 야, 기분이 좋아요. 오야오야 우구구 자.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 미안해요. 이걸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아유, 기저귀 그냥 팬티형 쓰지 왜 이런 거 썼을까. 팬티형이 간편하고 좋아요. There you go. Fresh. 자, 에밀리는 이제 기분이 좋아요. Right, Emily. 오구구구구구. 됐나 이제 됐나? Hey, 아유 왜 또 왜? 애들이 우는 건 똥 쌌거나 배고프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이 셋 중에 거의 셋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똥은 똥기저귀는 갈았고. 어, 아플 수도 있고. 맞아. 아플 수도 있고. 그 세 개가 아니면 아픈 거예요. 배고픈가? Of course. Now I know why you're crying, my little peachy boy.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지. Why is she crying? I'll ask Susan. She'll know what to do. Susan. 아기 기저귀를 갈았는데 아직 울고 있어요. She's hungry. 배고파서 그래요. 포기첩병이 있습니다. In the kitchen. 그치, 쌌으니까 먹어야지. 맞아, 썼으니까 먹는 게 맞습니다. 아니 내 탐정이 돼갖고 여기 똥기저귀 갈고 분유까지 여기 있네 분유. 또 흔들겠지? 흔들어야 되겠지 또? 아유 트리프님 109개 감사합니다. 트리프님 109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유를 데치는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트리프님 당신을 충실한 109. 자 이제 밥 먹자. 우구우구 밥 먹자. 맘마 먹자. 이거 내가 먹으면 안되나? 이거 내가 먹을 수 없나요?
으차, 그래. 에밀리가 배가 고프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야, 이걸 조금만 기울이면 묵으로 잘 넘어갈 거예요. 자.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오! 됐어, 됐어. 어이구, 아구구구구구. 벌써 다 먹었어요. 오미. 이걸 벌써 다 먹었어. 드럼, 드럼 시켜야 또. 미치겠다. 드럼 시켜야 돼. 어, 뭐야? 이렇게 빨리 안 하는데. Oh, good job, Emily. You're feeling good now. 애기 드럼 시킬 때 이렇게 빨리 안 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두, 두, 두 치는데. Very gently so you can have a nice little snooze. Okay. 깜짝이야. 데데데 데레레 미치겠다. 데레레레레레레 데레레 데데데 데레레레레레 어이구구구구구. 살다 살다 이런 게임은 또 처음 해보는구만. 아기를 돌봐줘서 고마워요. 에밀리와 떨어지는 게 싫은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레미가 이제 없으니까 너무 좋은 아이였는데 도대체 누가 아들을 외친 걸까요? Do you take care of this baby? 우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나요? 제레미 아버지는 같이 살지 않나요? 사라졌어요. 제레미가 실종된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게 아닐까요? 그로 저 혼자 에밀리를 돌보고 있었어요. Ever since I've had to look after Emily all on my own and 더 이상은 힘들어요. I understand. 예, 해요. 남편이 사라지기 전에 무슨 말을 남겼나요? 목적지 같은 거라도. No. He left the house without a word and 아무 말도 없이 떠났대요. There was just the cell phone. A cell phone? Yeah, I found a cell phone in his bedroom. 역시 유부남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이래. I'm sure 고증 오류를. It wasn't his. I'd never seen it before. I tried to turn it on, but it didn't work. Do you still have it?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Yeah, it's in a drawer in the living room. You can have it if you'd like. I'm sure it's of more use to you than to me. Do you have any family or anybody to help you? 가족과 친지도 yeah. 없겠지 뭐. My mother. 아, 어머니가 계시대요. I didn't want to ask her for anything. We don't really get along. But I guess I'm out of options. 듣는 자세도 막 바꿀 수 있어. Well, look after yourself. 스스로를 잘 돌보도록 하세요. 에밀리도. I will. 그렇게 할게요. 거실에 있는 서랍장. 어, 거실에 있는 서랍장 이거잖아. 아기를 치워야 되나? Good luck, Emily. You take care. 행운을 빈다, 에밀리. 너는 내가 다 큰 모습을 본 적이 있지. 너는 나중에 커서
어느 산장에 갈 것이야. 산장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야. 왜?